from a whisper. Collared shirt down by my feet. Stood on crowded bedroom rug. 저는 빕스에 왔어.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야 이거? 치킨 코코넛. 맛있겠다. 알죠? 오빠 여기 일 태국 음식이다. 여기 짜뚜짱 마켓이라고 써있어. 괜찮다. 오빠 되게 좋아졌다. 응. 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와보고 먹어본 것 같아. 아 진짜? 나는 그때도 왔었잖아. 아 오빠 군인일 때. 근데 휴가 나와서. 응? 휴가 나와서. 묻을 것 같은데? 상관없어. 치킨은 묻어도 돼. 저기 그릴드도 있어. 헐. 여기 멕시코 음식이래. 이거 잘 나오는데? 맛있지? 괜찮은데? 얘는 또띠아. 뭐 또띠아 싸먹는 건데? 이따 사먹자. 떡볶이 안 먹어. 콜슬로 가추 들어있네. 응. 한 번에 다 못 먹겠다. 건강하고 바로 스시만 먹을까? 여기다가 스시 넣을까? 나는 이거 그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 개. 저것도 이거 하나? 두 개씩 먹자. 하나씩 먹자. 이거 집어가지고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것도 야나도 놀 때가 상관없어. 막 나도 돼. 예쁠 필요 없어. 야나 상관없는 것 같아. 뭔가 막 찍었네. 어차피 다 똑같은 것들이라서. 어 진짜 맛있겠다. 오늘 많이 먹자. 나 얘 맛있을 것 같이 생겼어. 맛있다. 이거 스시오보다 맛있는 것 같아. 어? 스시오보다 이거 더 맛있는 것 같아. 얘는 완전 맛있다. 일단 커. 응. 얘도 맛있게 생겼어. 태국의 맛이야. 이번에 두 번째 토파스. 이거 진짜 맛있어서 얘랑 연어랑 이거 또띠아? 또띠아랑 이번에 딸기 시즌이라서 딸기랑 그린티? 이런 것 예쁜 건 여기. 예쁜 사진은 여기 있어. 저희는 결국 시펄에 왔습니다. 뭐 먹을까? 감사합니다. 오 이것도 있어. 오빠 이런 거 먹을래? 아니면 알탕?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 어 그냥 배 별로 안 고프니까 이거 하나 먹을까? 호박이 좋아 스타워죠? 난 둘 다 좋아. 따라주세요. 왜 조금만 줘? 대박. 바꾸자. 오빠 많이 마시면 안 돼. 버스 탈 거잖아. 아, 저희 여섯 군데 정도 돌다가 자리 다 없어가지고 신논현까지 걸어와서 여기로 왔어요. 진짜 오늘 금요일인데 졸업식 시즌이라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더 많아? 맛있다.
상대를 안 가져와가지고 얘기해놨는데 우리 최적이 안 좋아서 아무도 딱 안 되는 거 집에서 공부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주방 나갔다가 득템이 왔습니다. 엄마 선물 받은 화가자 세트 중에 하나 가져왔어요. 녹차처럼 생겼는데 녹차 마실까요? 맛있게 생겼다. 안에 앙금 들어있어.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알바를 하는데 재고 정리하다가 맨날 화과자랑 오색 전과 세트가 있거든요? 선물 세트?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굳이 사먹고 싶진 않았는데 화과자 맛있네요. 떨렸는데? 어디 갔지? 좀 이따가 떡볶이를 먹을 겁니다.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다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떡볶이 좋아하지 않나요? 아닌가? 맛있습니다. 엽떡. 엽떡 시켰어요. 이건 뭐야? 튀김. 튀김? 튀김. 튀김. 얘는 주먹밥. 그치? 주먹밥. 얘는. 아, 주먹밥 맛있겠다. 비엔나도 있어. 맛있겠다. 그치 엄마? 계란찜 할 걸 그랬나? 안 해도 되겠지? 대충 먹자. 편 먹자. 아, 이거 있어야지 않았어? 갑자기? 맛있겠다. 오, 이거 나오네? 야채. 야채 튀김이네. 저희 지금 내일 아빠 생신이 있어서 케이크 사러 나왔는데 눈이 와요. 아니, 저거 뭐야? 이거? 이거. 레드벨벳? 핑크 코코야, 레드. 이거는? 이게 더 맛있겠다. 자몽 생크림이래. 안에 똑같은데? 자몽 생크림이래.
이건 크림치즈고 이건 자몽순 그룹이 새로운 걸 먹자. 나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할래요? 어, 모찌모찌 그린티. 아, 싫어. 요거트 딸기 생크림. 이거 좋지. 케이크 속 순우유. 새로운 거. 케이크 속 순우유는?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거. 엄마가 조그만 거 사라 그랬는데. 뭐 어떤 거? 이거 좋아. 정말 맛있겠다. 저기도 맛있을 것 같아. 크림치즈. 어. 그리고 아메리카노도 한 잔 샀습니다. 진짜 방금 밥 먹었는데. 근데 뚜루뚜루 뭔가 신기한 케이크 많아요.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예뻐. 뭐야? 핑크 코코 레드벨벳. 파티바게트 알바생으로서. 우와. 2256 칼로리. 아니, 좀 아니야. 근데 티 할인은 뚜루뚜루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은 티니까. 3만 원 샀는데 4,500원 할인됐어. 아, 오. 이제 집에 가서 얘를 마시면서 마저 공부를 해야겠죠? 언니 이거 먹으면서 마저 딴짓을. 딴짓? 아, 너 영상 편집 빨리 해. 괜찮아. 눈이 많이 와. 아니 근데 언니. 그러면 안녕. 오늘은 동생 학교 앞에 왔어요. 동생이 춤 영상 찍는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늦게 일어나서 지금 1시간 반 늦게 왔어. 돈 아까워. 저희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연습하는데 저 벨벳 원피스 입구나. 벨벳 원피스 입고 저거 연습. 야 멋있다 멋있어. 여기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세트인데 5,000원? 6,000원 이 정도고 셀프 서비스도 아니고 홍차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게 제일 좋다. 홍차 있는 거 빼줄래 노이도야? 잘 것 같아. 꽃. 아니든. 오, 괜찮은데? 보이크가 더 맛있어 보인다. 나 그거 안 보여. 뭐야, 왜 이렇게 차이나? 근데 이 토마토 빼서 언니 줄게. 어? 토마토? 아, 알았어. 또,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되겠군. 아까 먹을 걸 그냥. 진짜 맛있어.
결국 콜라를 다시 시켰어요. 역시 햄버거에는 콜라죠. 코미디. 근데 얘랑 못 찍었어. 시트콤. 얘는 디저트. 건강해지는 맛이라고. 햄버거를 왜 건강해지는 맛으로 먹냐고. 햄버거 원래 살찌고 그리고 비건가와 이렇게 디룩디룩한 느낌으로 아 이분들 말고 마이크 들어올 거야. 이게 언제 문제지? 아마 마마라고 쳐야 될 거야. 아 아닌데? 아 맞아. 이거 영어 버전. 좋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10대든 20대든 40대든 그 느낌. 예, 코너트 가면 옆에 10대도 있고 옆에 반 30대도 있는데 다 같이 기울고 그때 저 뒤에 동생 제가 나갔다 오면서 오늘 좀 많은 것들을 사왔어요. 일단 이거는 클렌징 워터인데 이번에 그 에뛰드에서 이 원래 이건 있는 거였고 얘는 오일 인 클렌징 워터라고 오일이 같이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좀 잘 더 잘 지어진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 화장솜까지 9,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케이드? 자꾸요. 그리고 클렌징 폼도 다 떨어져서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9,000원? 9,900원 올리브영이 하고 있길래 얘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솜 그냥 그 리벤아이 리무버로 지우는 용으로 두 개 사왔고 이거는 제가 쓸 이거 클리오? 클리오 킬커버 리퀴드 파우네어 앰플 쿠션 이거 닌넨 컬러로 샀어요. 클리오 쿠션 많이 써보긴 했는데 이 제품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좀 촉촉한 거라고 해서 이걸 사봤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쓰던 거는 이건데 루나 거 얘도 샀는데 얘는 엄마 거예요. 엄마가 제 거 써보시더니 이거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사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로 써보고 얘가 조금 더 커버력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뒤에서 저 뭐냐 머랭쿠키만 먹어서 진짜 암튼 그러고 이제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라서 초콜릿을 몇 개 샀습니다. 이렇게랑 이거 남자친구 내일 줄 거고 아빠 거는 얘랑 이걸 한 개 더 샀는데 이거 둘이가 지금 이미 동생이 하나 뜯어먹고 있어. 내가 산 거야. 내가 먹으려고. 이거? 아니. 아, 저거? 그러니까 아빠도 아빠 어차피 케이크도 있잖아. 아빠 딸기만 아니야. 그래서 그거 내 거다. 어? 너 거 아빠 거 어딨어? 식탁에. 아 아빠 거 식탁에 있대요. 이거 코코 아몬드 초코볼로도 한 개 샀습니다. 갖고 올까? 아니 괜찮아. 그래서 얘는 3,500원? 얘는 3,000원 맞나? 응. 이거 머랭쿠키인데 원래 머랭쿠키 안 사려고 했는데 얘는 좀 특이해요. 이거 인절미 그 가루 있잖아요. 콩가루 그게 묻어있는 머랭쿠키래요. 근데 그냥 머랭쿠키가 더 맛있는 거 같아. 먹어봤어? 응. 너만 먹어봐. 이거 이상한 소리 났어. 이제 잘 뜯어야 된단 말이야. 어, 이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해? 쉿. 저기 봐. ASMR. 아, 웃기지 마. 컷. 아, 진짜 웃겨. 얼굴 웃겨. 모자이크 해라. 어차피 눈 안 보여. 너 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릴 때야. 응, 고소하다. 그 머랭쿠키가 너가 비타 가렸어 지금. 뭔가요? 과연가? 이게 머랭쿠키 원래 엄청 달잖아요. 근데 콩가루 묻히니까 조금 고소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필수품들을 사왔습니다. 사치 아니야 이거 그치? 사치야. 다 썼는걸? 나 바닥 보인 거 봤잖아. 네 얼굴에 사치야. 장난이야. 내 얼굴에 32,000원짜리 사치니? 세일 안 해서.
부대찌개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라면 사리. 이거 하고 싶은데 라면이가 위에 있었어. 맛있겠다. 가격도 괜찮고. 이놈 수대로 시키면 라면이랑 밥 무제한이래요. 약간 학교 같다, 그치? 할리스 신논현 위쪽에 있는 데 왔는데 여기가 더 사람도 없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강남역에 있는 데가 훨씬 크긴 한데 거기 사람 많아서 3층짜리가 자리가 맨날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오늘 발렌타인데이어서 이거 증정해주나 봐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넣어버릴 거야. 슈퍼스타 BTS 하는 할리스는 사이즈 업이 가능해서 좋아요. 무겁. 여기 자리도 위에 이것도 있어. 저 자리 진짜 신기하죠? 되게 특이한 자리들이 많아요. 약간 개인적인 그런 자리들. 그래서 요즘 공부하기는 공부하거나 작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잘 나올까? 예쁜 척 먹고 있어. 예쁜 척 안 했어. 사진도 그러고 들었으면 참 좋겠어. 내 사진에 불만 있어? 어, 좀. 왜? 내 사진이 뭐? 자꾸 사진 찍을 때는 엄마 그런지. 엄마 미소? 아니, 엄마 미소라기. 어머니 일 같은 편이지. 어머니 꽃놀이 가서 짓는 표정 같은 거. 꽃놀이? 아. 진짜 웃겨. 진짜 웃겨. 하고 가자 지금 힘들어? 공부할래. 나는 공부랑 적성이 맞는 것 같아. 게임이랑 적성이 안 맞네. 오늘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걸어놓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안에서 기다리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살 선물로 상품권을 받아서 아웃백에 스테이크 먹으러 왔어요. 사실 부자 아닌데 돈 없는데 할인도 받아야겠다. 와, 맛있겠다. 이게 더 맛있겠다. 아닌가? 이런 거 안 먹어봤어.
엄청 많이 나온다. 나왔어요. 맛있겠다. 오빠 한번 잘라봐봐. 이거는 같이 넣어서 먹어 아니면 따로따로? 이거 올려가지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럴까? 위에 올려서? 어. 그게 먹기 편하지 않을까? 올리고 자를까? 그냥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먹으면 될 것 같아. 얘도 그냥 뿌릴까? 갈릭 플레이크? 그럴까? 따로 먹기 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위에다가? 맛있겠다. 오빠 갈릭 좋아하지? 완전 좋아하지. 나도. 저희 미디움 레어로 주문했어요. 맛있겠다. 잘 시켰다. 미디움 레어로 시키기. 이게 접시 뜨거워가지고. 난 먹으면서 자르자. 고기 이렇게 크게 먹어? 아니, 개인적으로 잘라 먹어야지. 아, 맛있겠다. 홀그레인 머스터드 같은데. 내 손밖에 안 돼. 맛있다. 마늘이랑 먹는 게 훨씬 맛있어. 마늘이랑 먹는 게? 그래, 마늘 잡아줘. 마늘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마늘 어떻게 구운 거지? 구운 게 아니라 한번 삶아서 이렇게 좀 삶아서 오븐에다? 꿀 담은 거 있어. 이거 구우면 이렇게 좀 뭔가 삶은 거좀 삶은 거. 아니 오븐에 오래 그냥 놔두면 되는 거 같아. 맛있다. 저희 재빠르게 클리어 했습니다. 배불러. 2인분 맞네. 근데 저희 파스타도 시켰어요. 근데 2인분이니까 괜찮아. 또 아웃백 왔는데 또 투혼만 먹어줘야지. 그치? 배불러. 이 파스타 나왔어요. 드디어. 엄청 많은데? 먹자. 장장 어? 장장 몇 시간 몇분 기다려? 30분? 뭐지? 차고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먼저 들어갔대요. 하지만 스테이크 얘랑 같이 먹는 거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었을 것 같아. 뭐 달라? 저희는 그리고 맥주를 마시러 왔어요. 짠!